지난달에 나 스키장 가기 전에 모시고 왔던 분 있지? 친구 어머니시라는. 그분이야. 그 완전히 막간? 어째 우리 이런데 순순히 결혼 허락한다고 했더니 그런 내막이 있었구만. 그래서 내뺐다가 다시 너 붙잡은 거고. 영국인지 나발인지 어? 지엽이 수발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어머님 병 때문에 영국신 말도 못하고 떠났다가 어느 날 하도 속상해서 찾아왔던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난 거고. 아, 뭐 하려 찾아와. 그러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속상해서 널 다시 찾아왔겠냐고. 어? 다시 생각해봐. 뭘 다시 생각해? 너 글로 들어가면 고생문이야. 풍가하겠다고 그래. 말이 된 소리를 해. 니들 우리가 힘들게 한다고 낳아준 부모도 쫓아냈어. 근데 젊은 치매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겠다. 건강하시면 분가하겠어. 양심상 그렇게 못해. 아이고, 잘났구만. 어? 열분났어. 우동이야. 네 분 다요? 네. 오늘 오빠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그냥. 예, 선생님. 국수 갖고 돼요? 늑신이 터질 것도 구해주셨는데. 그러게요. 형님, 다른 것도 시키세요. 아, 됐어. 나 먹는 거 집착 안 하잖아. 춤에? 격투에? 영어에? 한국말에?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하죠. 한 가지 있지. 연애.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어퍼츠나 매츠나 같은 거야.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출가에만 먹은 거 아니셔? 우리 동생 실컷 못 놀아서 그런가? 좀 까칠하네. 괜히들 따라와가지고. 내가 따라왔어? 가재 놓고선. 오빠, 내가 오빠 배려놓은 것 같아. 그냥 원하는 대로 출가해. 로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마땅한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사장님 기사 내가 책임지고 구해줄게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 세상 경험하는 것도 출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알아야 중생짓도 하고요. 그쵸? 두 사람 마음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선생님이 좀 편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보다 오빠 호칭이 잘 어울려요. 오빠 생각은요? 편한 대로 불러.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뭘로 드릴까요? 각시처럼요. 나 왔어.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얼굴 손봐서 자연산은 아니지만은 아주 서른도랑 똑같아. 그치 오빠가? 어. 소서방하고 의논해봐. 하객도 좋아할 거야. 다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바꿔? 더도 덜도 말고 딱 100만 원만 달래. 100만 원이 뭐 적어? 짝퉁 가수. 어? 그 순인 받아들이고 이제 별말 없냐? 몰라. 속상해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된대. 안 되면 어떡하냐. 자기 손해지. 아유, 야, 가서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놔. 네. 아빠 얼른 씻고 양치해요. 물 좀 마시고. 내 소주라 냄새 심하진 않다. 야, 네 엄마는 벌써 자냐? 내가 기 팍 죽여놨어요. 앞으로는 까불지 못할 거예요. 상 받을 거 대비해서 미리 턱시도 맞춰놨대요? 너무 코미디다. 아니, 방송국 사람들 김PD처럼 다 그렇게 웃겨요? 그 사람만 그래요. 덜 떨어져가지고. 오늘 황우빈 씨 다녀갔어요. 집으로요? 네. 왜? 뭐래요? 다음 달 광고 때문에 외국 나가서 결혼식 참석 못할 것 같다고. 바젤에서 산 시계 선물하고 갔어요. 됐네요, 그럼.
잘 자고 내일 통화해요. 잘 자고 내일 봐야죠. 내일 11시까지 갈게요. 네. 언니, 카일 오빠가 보증서 보더니 이거 명품 시계래. 금도 금도 있고. 이거 한 얼마쯤 할까? 한 1,000,000원? 아무리. 우빈 오빠 진짜 남자다. 쿨하게 이런 것까지 선물하고. 왜 그러고 있어? 잠이 안 와서. 뭐 고민 있어? 아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예비 시어머니 자리가 알츠하이머인지 뭔지 치매래. 그 순이 엄마가? 응. 아니 근데 그 순이 왜 그런 말이 없어? 공부하는데 지장받을까 봐 숨기고 있대. 어느 정도인데? 완전히 맛이 갔어. 내가 직접 봤잖아. 언제? 가져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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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밥이요? 밥이 아직 안 됐을 텐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황우빈이 어? 결혼하면 빚이 글쓰게 하려고 스위스에 별장까지 사놨대. 그러니. 이제 와서 어째? 저게 계획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가 반대할까 봐. 자기 팔자지 뭐. 아휴, 기껏 복차고 사람이 즐겁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지. 치매 시어머니 모시고 무슨 행복해.